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이번에는 제라늄꽃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제라늄꽃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. 그런데 이번에 저는 아주 빨간색이 예쁜 제라늄꽃을 그려보았는데요. 그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진하기 때문에 가장 진한 부분은 빨간색에 자주색 또는 붉은 갈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진한 부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. 중간 톤 부분은 약간 진하게, 다른 색깔보다 진하게 여러 번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밝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밝은 분홍색이 없으시다면 이 중간 톤에 썼던 색을 흐리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꽃대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. 꽃대 부분은 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지 않죠? 갈색과 또는 자주색이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연두색과 자주색, 갈색이 섞여 있고, 이 부분은 조금 진하죠? 거의 자주색과 갈색만 보입니다.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연두색, 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실어 놓은 앞부분 그라데이션 파트를 잘 마스터하시고 제라늄 들어가시면 훨씬 더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제라늄 설명 여기까지였습니다.